대한항공의 창립 53주년 맞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 하늘을 좀 책임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오늘은 김종욱 기자가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1일 당시에 적자에 좀 허덕이고 있던 국영 기업이었죠. 대한항공공사를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민영 항공사로 새롭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한항공이 올해로 벌써 창립 53주년을 좀 맞게 됐는데요. 지난 50여 년간 항공기로 실어 나른 승객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봤더니 7억 명이 넘었습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13번 이상 비행기를 탄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하늘로 옮긴 화물 역시도 8톤 트럭 기준으로 500만 대 이상의 부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로 보이고요. 또 창립 당시에는 제트기 한 대, 그리고 프로펠러기 7대, 그러니까 총 항공기 8대만을 보유를 했었고요. 당시의 기업 규모가 아시아의 항공사가 11개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150여 대에 달하는 여객기를 항공기를 보유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글로벌 항공사로 우뚝 섰고요. 매출로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1969년도에는 불과 36억 원의 매출이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런데 8조 7천억 원까지 매출이 뛰었죠. 특히 이게 50주년을 맞았던 2018년에는 12조 원에 달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코로나 영향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역시나 좀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그냥 기업이 아니라 사명에도 대한이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또 회사 심볼에도 태극 문양이 들어가거든요.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좀 항공사답게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꾸준히 기여해온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비빔밥과 같은 한식을 좀 기내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음식의 맛과 우수성을 좀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을 좀 해왔고요. 또 여행과 밀접한 항공업 특성을 좀 살려서 세계 3대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알리기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근래 들어서는 가장 큰 국내 이벤트였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을 했고요. 또 공식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견인하면서 주목을 꾸준히 받아온 기업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그 전쟁 이후 워낙 변모를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이 이런 성과는 기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성과를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원태 우리 한진그룹 회장이 발표한 창립 기념사 어떤 이야기를 좀 담았을까요? 네, 조원태 회장이 어제 그러니까 대한항공 53주년을 맞아서 창립 기념사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조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대한항공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마움을 좀 직원들에게 전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다만 들뜬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보다 냉철하게 시장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좀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도 과감한 선택과 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특히 조 회장은 안전을 위한 기본에 항상 충실해야 한다면서 고객의 한층 높아진 안전과 방역에 대한 기대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를 다시 비상하는 한 해로 만들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업계 분위기를 한번 보니까 올해 조 회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조 회장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력 항공 전문 매체로부터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최근 항공업이 위기인데 대한항공이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서도 조 회장의 리더십과 비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조 회장은 앞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자 여객 부문이 사실상 멈췄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화물 기단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실적 하락을 방어를 했고요.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단,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리면서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조 회장은 최근 들어서는 좀 글로벌 이슈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항공업의 생존 경쟁도 과거보다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조 회장의 리더십,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또 전기를 맞게 됐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빅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 네. 빅딜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실제로 좀 추진이 빠르게 되면서 이제 큰 산에 넘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수 일지를 한번 되짚어보면요. 앞서 2019년에 금호산업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인수 검토에 들어갔고요. 이거를 공시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그대로 승인한 게 아니라요. 운임 인상 등의 경쟁 제한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심사가 계속 지연이 좀 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에 돼서야 공정위가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합병은 승인하되 조건에 단 겁니다. 그 조건을 좀 들여다보면 두 회사 합병으로 점유율이 60%가 넘게 되는 26개 국제 노선 등에 향후 저비용 항공사나 아니면 해외 항공사가 새로 좀 진입을 하게 되면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항공이 반납하도록 했고요.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할 경우에도 운수권을 반납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 결합 뒤에 10년간 적용을 하도록 했고요. 여기에 공정위는 운임 인상, 이게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운임 인상은 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해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두셨던 부분인데 바로 마일리지 서비스입니다. 네.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서도 두 회사가 이전에 좀 운영을 해오던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요.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어쨌든 밝혔습니다. 조원태 회장도 결과를 수용을 하고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에 최선을 다할 때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공정위 심사는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연합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런 6개 정부의 승인은 아직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합병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까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객 수요 급감하면서 항공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제 화물 운임, 화물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면서 실적 방어에 좀 나섰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운임 흐름은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지금 글로벌 항공사들이 뭐 여객 수요가 코로나로 급감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늘어나는 이런 항공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호실적을 유지했고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지난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도 재입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사업부 매출이 2조 1,8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나 치솟았고요. 이게 지난해 12월 기준 항공화물 운임이 2019년보다 한 150% 이상 오르면서 결국 그 덕을 좀 본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전망 가지고도 굉장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대한항공이 항공화물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다만 항공화물 운임을 두고서는 전망이 좀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항공화물 운임지수가 이게 7개월 만에 꺾였는데 이것을 두고 대한항공의 실적도 따라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냈는데요. 글로벌 항공화물 운송지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 1월에 홍콩 북미노선 평균 운임이 1km당 10.9달러였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1.8달러나 떨어졌습니다. 다른 노선도 상황은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항공 운임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에서는 선적 컨테이너 부족, 또 항구의 병목 현상이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화물난이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임과 수요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운임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소 좀 조정을 받더라도 올해 대한항공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 메르츠 증권은 올해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매출로 약 5조 2천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 물론 감소는 하긴 했습니다만 2019년과 비교하면 22% 이상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하락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운임이 어떻게 변할지 또 이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대한항공의 또 미래 비전, 또 과제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이제 대한항공이 53년을 넘어서 향후 50년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대한항공은 전 사업 부문에서의 지속 성장,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경영 투명성뿐만 아니라 주주 친화 정책 강화,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여객에서는 코로나 이후를 좀 바라보면서 중장기 노선 신규 확대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언택트에 익숙해진 소비자를 잡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들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이미 재미를 보고 있는 화물에서는 신성장 노선 개발과 함께 고수익 상품 뭐 이런 확대 통해서 수익성을 좀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미래 생존을 위해서 여객 사업 의존도를 좀 크게 낮추고 신사업에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미 대한항공이 신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도심 모빌리티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에어택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소형 네. 항공기를 타고 도심을 넘나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시장이 지난해 기준 7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204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급성장을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 사업에도 굉장히 매달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TF 부서를 꾸리면서 관심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 2013년에 나로호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뛰어들었다가 우주 사업에 접었는데요. 8년 만에 다시 우주 사업을 꺼내들었습니다. 향후 5년간 320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 발사체용 관련 부품 개발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차세대 전투기죠.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항공기 정비 사업에도 최근 힘을 싣고 있어서 이런 신사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이 이번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잘 마무리를 하고 코로나 이후 여객 수요 정상화를 통해서 안정을 찾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봤고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50년을 위해서 신사업 발굴부터 육성까지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항공 섹터에서는 저가 항공사 위주로 해서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0.1%대 강보 합세 보이면서 28,75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뉴스 이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